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은 짜잔. 마라 족발 먹방. Let's go. 진짜 부드럽네요. 엄청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해요. 입에서 녹아보는데요, 그냥. 와, 저 방금 무말랭이 먹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맛집들 가면은 김치가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만 먹어도 이게 맛집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는데, 와, 여기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네요, 김치가. 뭘 넣은 거지? 와우. 자, 이제 마라를 먹겠습니다. 짠. 이게 중국 당면이라고 하죠? 납작당면. 오, 중국 냄새 나요. 아, 좀 매운데, 이게 한국인 입맛에 조금 더 맞춰진 중국 음식이랄까요? 원래 중국 음식 하면 약간 꺼리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맛있네요. 불닭볶음면 마라 맛?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되게 싼 맛이면, 얘는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이렇게 야채들도 되게 많고요. 자,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으로 베이징을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중국 음식들이 좋은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을까 의심했는데, 아, 맛있네요.
다음은 꽃빵이라고 하는 빵인데요. 얘랑 마라 족발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안 되겠다. 꽃빵을 같이 먹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된장찌개에 밥 먹는 그런 조합인 것 같네요. 이 마라 족발이 되게 맵고 얼얼하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짜잔. 연유예요. 맛있는 녀석들에서 연유를 넣으면 맛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연유를 가져왔습니다. 찍어 먹을게요. 연유 찍어 먹으니까 대박이네. 이 마라가 진짜 신기한 게 처음 먹었을 때는 되게 매웠거든요. 약간 얼얼한 그런 느낌이 났는데 지금 마취가 된것 같아요. 입안이. 치과에 가면은 마취 주사를 넣잖아요. 그 마취 주사 후에 이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해도 아무 느낌 없는 그런 느낌? 이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입이 마비된 것 같아요. 이 남은 거는 뼈 쪽이라서 나중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